아, 그때 안 펴도 돼. 아이. 아니, 이렇게 봐. 예. 난이도 최상이다. 일까이. 사람은 잘 올라오는데, 응? 사람은 잘 들어오는데, 윈드색은 안 움직이네.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흑성산 서편 이륙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예보가 바람이 가스트가 세서 비행을 못했고 토요일날 어제는 모처럼 집에서 아주 푹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람이 그렇게 세질 않기 때문에 오늘 북서풍 예보 바람은 약해요. 노멀 바람은 7, 8km, 가스트는 15km에서 20km 이렇게 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륙하는데 이제 바람이 기본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트가 올라올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이륙을 했어요. 지금 핏불도 이륙을 했습니다. 부메랑 11 핏불도 이륙을 했고 오늘은 리치 타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가스트 올라올 때 사면에 붙여서 이륙장 능선 위에서 리치를 타고 이제 바람이 끊기면은 벌판으로 가서 열을 잡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좁은 능선에서 리치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타다가 바람이 죽은 관계로 벌판으로 가서 열을 하나 잡아 가지고 보드를 올린 다음에 동편으로 건너뛰어서 동편 맞은편 산으로 가서 리치 조금 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벼를 다 벼더라고요. 논마다 지난주는 그래도 군데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벼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편으로 건너가서 동료들이 내린 가까운 자리에 저도 이렇게 착륙하고 그랬습니다. 비행은 뭐 고도는 많이 못 올렸어요. 고도는 한 700m 정도까지 올렸고 700m에서 건너갔고 구름이 지금 예보대로 오전에는 구름만 좀 없었는데 시간이 1시가 넘으면서부터 이제 예보가 딱 막히기 시작했어요. 상층 구름이 100% 끼는 걸로 나와가지고 구름이 많이 꼈는데 하여튼 뭐 주말에 여유롭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근교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비행하고 오늘도 식사하고 차 마시고 동료들하고 이제 간단한 비행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귀가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비행은 뭐 꼭 XC를 하고 뭐 고도를 높이 올리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몸 풀고 입착륙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삶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상에 맞춰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으니까 항상 하듯이 짧게 이렇게 해서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다. 줄거리만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트로 좀 올리니까 이륙하고 바람이 어떻고 그런 거 영상을 보시면
천안에서는 이렇게 비행했구나. 아, 어디는 바람이 세서 안 됐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조금씩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문경에서 SRS 스포츠 클래스 대회가 있는데, 아, 기상이 좋길 바라고,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시합하기가 좀 그렇고, 겨울엔 추우니까,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기상이 좋길 바라면서, 나레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